자, 이번에 진행할 강의는요, 메인보드를 구성하고 있는 그 여러 회로 중에서 리셋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부드릴 말씀 하나는 이 지금 메인보드 강의를 처음 들어와서 이 지금 강의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1강부터 듣지 않으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연동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1강부터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리셋 회로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다음 강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신호는 메인보드가 작동하기 위한 3대 신호인 피지 신호, 클럭 신호, 리셋 신호의 하나로 메인보드에서 아주 중요하며 메인보드의 리셋 회로 역할은 리셋 신호를 생성하여 메인보드와 기타 장치들을 초기화 상태로 만드는 과정을 말하며 리셋 회로는 부팅 회로가 정상 동작되어 ATX 파워가 스탠바이 상태에서 메인 전원 기동 상태가 되었을 때 메인보드 24핀 파워 커넥터를 통해 ATX 파워로부터 메인 전원이 공급되어 클럭이 정상 동작이 이루어진 뒤 동작할 수 있다. 리셋 신호는 ATX 파워가 정상 동작하여 저에서 고레벨 전압 신호인 PG 신호를 생성하여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 8번 핀인 회색 케이블을 통해 공급된 PG 신호를 리셋 신호로 사용하며 이 신호는 처리 과정을 거쳐 먼저 사우스 브리지 칩, 바이오스 칩, 클럭 칩, 전원 관리 칩으로 들어가 먼저 리셋을 한다. 리셋 회로에 장애가 발생하면 컴퓨터는 부팅할 수 없게 된다. 메인보드 고장에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ATX 파워 서플라이와 파워 및 리셋 버튼의 손상이 많으므로 메인보드 고장 점검 전 선행 사항은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에서 ATX 파워 케이블을 분리한 뒤 파워 테스트 지그에 의해 이상 유무를 먼저 판단하고 메인보드 커넥터에서 파워 및 리셋 버튼의 케이블을 분리하여 테스터나 삑삑이 지그를 이용하여 불량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수리의 작업 공수를 줄일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리셋 회로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셋 회로는 굉장히 그 메인보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장치를 초기화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시스템, 즉 윈도우가 부팅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리셋 회로에서 어떤 신호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될 경우는 부팅 불능 상태가 된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화면 무 상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알고 고장 수리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메인보드 쪽에 수리를 하려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이론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알고 나서 다양한 모델을 터치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그 수리의 레벨업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메인보드는 뭐 소자가 조금 틀리고 회로가 조금 틀리더라도 이 동작 원리는 대동소이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우리 전번 강의에서 한번 내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초보 수리 입문자의 경우를 보면, 무조건 들어오면은 전원부터 꽂아가지고 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쭉 수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험이 쌓은 게 뭐냐면요. 특히 이제 뭐, 우리 그 노트북이나 또 데스크탑 PC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전자기기들에 있어서 많은 고장을 점유, 한80% 이상을 점유하고 본다도 과언이 아닌데, 그게 이제 뭐냐면 파워 서플라이예요. 노트북이 이제 아답터가 되겠죠.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메인보드를 동작시키기 위한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는 건데, 에너지원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작을 안 하겠죠. 우리 자동차를 갖다가 여행을 갈때 사전에 이제 그 휘발유를 넣게 되는데, 개솔린을 넣게 되겠죠. 그 개솔린이 없다 그러면 엔진이 구동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제일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은 파워 서플라이가 정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지 말고 일단은 메인보드 수리가 들어오면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파워 서플라이하고
고장이 제일 많은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컴퓨터에서 고장이 제일 많은 부분이 뭐라고 하면 사람이 제일 많이 만지는 부분이죠. USB 포트라든가, 파워 온 버튼이라든가, 리셋 버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장을 많이 일으킨단 말이죠. 또 하나는 이제 USB 포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A 타입 같은 경우는 방향이 있죠. 방향성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강제로 우격다짐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포트가 부러져서 거기는 5V하고 그라운드 단자가 있는데, 그 5V 단자가, 5V 단자가 부러지면서 아니면 휘어지면서 그라운드 단자 쇼트가 돼서 우리 전원이 안 들어간 경우도 발생이 된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은 우리가 항상 뭘 하냐, 유관 검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파워 서플라이나 파워, 소비자들이 제일 만지는, 사용자들이 제일 많이 만지는 뭐 버튼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테스트하는 것이 수리의 자국 공수를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파워 꽂기 전에 먼저 그런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유관 검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 우리가 강의 초반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섬세하게 좀 따져봐야 될 그런 어떤 선행 조건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작업의 우선순위가 쌓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장 점검 전에 선행 조건은 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의 고장 원인에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파워 서플라이다. 파워 서플라이의 고장 원인은 컴퓨터에 공급되는 적정 전력에 미달되는 파워 서플라이의 사용이 원인이며, 이러한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할 경우 파워 서플라이의 고장은 물론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확장 장치들까지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에 어느 규격의 파워를 사용할지를 잘 모를 경우는 컴퓨터에 장착된 그래픽 카드가 소비 전력이 높으므로 장착된 그래픽 카드의 스펙을 검색하여 권장 파워 용량을 참조하면 되며, 교체 시는 반드시 정격 인증을 받은 정격 파워 사용을 권장한다. 고객으로부터 고장 수리가 접수가 되면 먼저 파워 서플라이 테스트 지그를 이용하여 파워 서플라이가 양품인지 불량인지를 먼저 판단한 후 메인보드 고장 점검에 임해야 한다. 이러한 점검을 무시할 경우 간혹 오진으로 인한 정상인 메인보드를 교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고장 수리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준수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출시되는 파워 서플라이 테스트 지그는 리플 검출을 측정할 수 없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이 파워가 고장 원인에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고장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요, 특히 이제 뭐 어떤 그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이 구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히 뭐 어떤 문서 작성용으로 컴퓨터를 구매한 문제가 아닌데, 뭐 동영상 편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영상을 주로 위주로 본다든가, 아니면 게임을 주로 위주로 하는 컴퓨터를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그 소비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의 고장된 컴퓨터를 우리가 이제 그 매장에서 접수했을 때 보면은 상당히 그 이거는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너무 우스꽝스러운 그런 내용의 파워를 껴놓은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자, 뭐 정격 파워, 뻥 파워는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알겠지만은, 정격 파워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무효 전력을 유효 전력으로 끌어올리는 PFC하고 RC 회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정격 파워에도 우리가 레벨이 있죠. 스탠다드 레벨이냐, 실버 레벨이냐, 뭐 골드 레벨이냐, 뭐 여러 가지 레벨이 있지만, 레벨이 올라갈수록 가격과 파워가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가격의 갭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정격 파워를 쓰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픽 카드가 추가로 장착된 어떤 그 PC를 보면요, 그 규격에 맞지 않은 파워를 껴가지고 1년 좀 넘었다고 얘기하는데 고장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전자 소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소비 전력이 있습니다. 그걸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미닫이를 공급해 줬을 때는 오동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설령 전격 파워를 꼈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파워 서플라이 내부의 어떤 전자 소자들은 용량 감퇴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전자로 얘기한다면은 100리터짜리 담을 수 있는 주전자를 샀는데 뭐 어떤 그 사용 중에 옆이 아까 찌그러지거나 해서 100리터의 물이 완전히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 거랑 비유할 수가 있는 거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파워 서플라이가 예를 들어서 RTX 3060 카드다 그러면은 그 셀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권장 파워를 얼만큼 쓰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하시는 게 좋아요. 아, 내가 RTX 3060다 그러면 700W 이상은 써야 되겠는데 전격을 써야 되겠는데 이런 어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 규격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할 때 체크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들은 파워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뭐 대부분 800W인데 전격 인증 안 받은 거죠. 그럼 뻥파워라고 볼수 있는 거죠. 효율이 40에서 50%밖에 안 나온다. 즉그 안에는 PFC 즉 전력 효율 보상 회로와 즉 RC 공진 회로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어떤 소자의 전력을 공급할 때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설령 부팅이 되더라도 사용 중에 다운되거나 아니면 불스크린이 날수 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컴퓨터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컴퓨터를 조립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리하시는 분이라든가 다 좋습니다. 하여튼 파워 이 부분은 소비자한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제가 어제 이제 매장에 컴퓨터가 세 대가 들어왔는데 다 파워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 전부 다 뻥파워예요. 우리가 막파워 또는 뻥파워로 얘기하는데 전격파워가 아닌데 그래픽카드는 GTX 1050이라는 거 껴져 있는데 그 파워가 일반 뻥파워 500W를 껴놨단 말이죠.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CPU도 i7인데 i7의 어떤 그 V시절하면 낮지만 전력이 굉장히 많이 높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파워를 선택할 때 어떤 그 선택의 그런 이제 조건들이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 서플라이 그 PC의 고장 수리가 들어오면은 메인보드에서 ATX 파워 케이블 제거하고 그다음에 뭐 하드에 있는 거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CPU 전용 포트 있죠? 그걸 제거해가지고 여러분이 주로 갖고 있는 아마 테스터기는 요걸 겁니다. 요거를 체크해서 각 전압들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다음에 파워 굿 시그널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좀 요거는 지금 뭐 이런 많이 쓰는 거고, 저거는 요 장비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죠? 요거는 지금 리플 전압 이렇게 나와요, 리플. 리플은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죠? 직류 성분 속에 포함된, 즉, 이렇게 XY 좌표로 봤을 때, 직류는 이렇게 되죠? 직류 성분 속에 포함된 이런 교류 성분들을 얘기하는데, 이 교류 성분들이 어떤 전자, 디지털 회로에서 오동작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예. 근데 요거는 리플이 지금 나오지 않아요, 이 장비는. 요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지금 PG 신호라는 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PG 신호 나오는데, 다른 게다 정상이라도 PG 신호가 에러가 나면 이거는 파워는 쓰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은, 쉽게 말해서 PG 신호라는 것은 파워 굿 시그널 얘기하는데, 파워가 이상이 없어 정상적으로 써도 됩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PG 신호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지금 얘기하는 리셋 회로에서 바로 이 신호를 갖다가 쓰는 거죠. 파워 굿 시그널을 갖다가 우리가 사우스 브리지에 받아서 우리가 이제 사우스 브리지에 그 리셋 모듈을 통해서 얘를 받아서 이제 이 정상적인 신호를 받아야 되겠죠. 받아서 이제 그각 장치를 리셋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 될 거는 여기 지금 미리세컨드로 나오는데 뭐 사실 요거가 이 장비 같은 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게 에러냐 오케이냐 즉 에러가 난 거냐 아니면은 뭐 좋은 상태로 오케이 상태가 난 거냐를 표시가 되기 때문에 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요런 장비들은 단종이 돼서 나오질 않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요 장비를 활용하되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물론 그렇지만 여기 지금 파워구 시그널이 제대로 나오는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한번 최종 검수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전 강에서도 파워 서플라이 즉 파워 서플라이 우리가 PSU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PSU는 파워 서플라이 유니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PSU라는 용어도 쓰는데 또뭐 PSU라니까는 또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파워 서플라이를 우리가 PSU라고 한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는 이제 자꾸 동작 원리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모니터만 수리해 보신 분들은 220V를 인가하면은 전압이 다 나오는 걸로 생각해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토 방식이기 때문에 SMPS 단자에 220V AC를 인가했을 때는 2차 단으로다가 5V, 12V 막바로 나온다. 그래서 오토 방식이라고 하지만은 PCS는 파워 서플라이, ATX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아니면 TBS는 SMPS는 스탠바이 방식이라는 얘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220V를 꽂으면 PC나 아니면 TBS는 파워 서플라이는 스탠바이 방식이에요. 220V를 꽂으면은 우리가 TV에서는 스탠바이 5V밖에 안 나옵니다. 5V밖에. 5V는 메인보드의 기본 동작을 하게 한 전원 요소로 쓰는 거고, 우리 이제 파워 서플라이는 두 가지 신호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스탠바이잖아. 5V하고 파워 온 시그널이 하나가 더 나와요. 이 파워 온 시그널은 뭐 때문에 부팅에 대해서 우리 이미 공부했죠? 파워 온 시그널은 뭡니까? ATX 파워 서플라이는 전이차를 이용해서 메인 전원을 구동을 시킨다. 메인 전원이라 하면 3.3V, 5V, 12V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게 들어와야 이제 이 부팅 회로가 이 지금 메인보다 정상 동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파워 전압이 우리가 3V에서 5V 파워에 따라서 나오는데 그 어떤 고레벨의 신호를 저레벨, 즉 0V로 떨어뜨리면서, 즉 5V 신호를 0V로 떨어뜨리면서 그게 하나의 스위칭 신호가 되는 거죠. 스위칭 신호 돼가지고 파워에 전달해서 메인 전원을 구동하는 스위칭 어떤 신호로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5V에서 0V로 떨어뜨리는 거 어디서냐? 부팅헤드에서 얘기했죠. 파워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죠. I/O 들어가서 여기에서 우리가 대기하고 있던 파워 온 전압, 파워 온그 전압 5V, 3V에서 5V는 여기 I/O 칩으로 다 대기하고 있다고 했죠. 그럼 내부에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이쪽 IO로 들어가서 대기하던 5V를 0V를 떨어뜨려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한번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전위차를 이용하여 메인 전압을 구동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파워 서플라이에 AC 220V 전원을 인가하고 데스크탑 메인보드 전원 커넥터에 파워 서플라이 전원 케이블을 삽입하면 대기 전 원인 스탠바이 DC5V와 파워 원 전압 DC5V만 출력되며 메인 전압인 DC 12V, 5V, 3.3V 전압 및 파워구 신호는 스탠바이 상태로 대기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PC에 파워 온 버튼을 누르면 파워 원 트리거 신호가 IO 칩과 사우스 브리지 칩으로 구성된 부팅 회로를 거쳐 파워 원 DC5V 전압을 0V 전위로 전환하여 메인 전압이 구동되며 메인 전압이 이상이 없을 시 파워가 이상 없다는 파워구 시그널을 출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파워 서플라이의 규격은 ATX, 마이크로 ATX, TFX 파워가 있는데 컴퓨터 케이스 형태인 일반형, 슬림형, 초슬림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자, 요건 지금 내용한 파워 서플라이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보 분들은 파워 서플라이의 어떤 동작 원리를 몰라서 간혹 매장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컴퓨터 가게 사장님들이죠, 보통. 오시면 파워가 고장 났다고 오시는데 일단 파워 테스트 직을 통하면 정상이에요.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C 220V를 꽂으면 전압이 다 나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ATX 파워는 스탠바이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C 220V를 꽂으면 기본 전압인 5V밖에 안 나온다. 메인 전압에 출력되려면 뭡니까? 출력되려면 부팅 회로가 정상 동작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이 가져온 것은 뭐냐? 부팅 회로 쪽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걸 점검해야 되는데 파워를 사러 와서 그냥 저희는 팔지 않고 테스트 직위를 통해서 파워를 테스트해서 이상이 없네요.
메인보드 쪽에 부팅 에러인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부팅 에러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또 3박 4일 또 밤을 새워야 돼.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론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참 강조를 시켜요. 그러면 뭐좀 내용을 알려줄 수 없냐 하지만 그걸 또 제가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려줄 수가 참 없는 입장이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알려주면서 좀 공부 좀 하십시오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 ATX 파워의 파워 서플라이에 요 핀맵들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나오는 파워들은 글쎄 단가 절감을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런지 전부 다이 색이 없이 그냥 까만 색깔로 통일해서 나오는 곳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핀맵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색깔로 보통 나오는데 요게 지금 초록색이 우리가 파워온 즉 스위칭 회로로 쓰기 위한 파워온 신호고요. 요게 지금 보라색이 뭐 스탠바이 AC 220V만 꽂으면 나오는 DC 5V 스탠바이 전압 AC 220V만 꽂으면 나오는 파워온 전압 요두 개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워온 버튼을 눌러서 트리거 신호를 가지고 부팅 회로를 구동시켰을 때이 파워온 전압 5V를 0V 전위로 떨어뜨리면 우리가 메인 전압이 기동하겠다고 그랬죠.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주황색이 우리가 이제 3.3V, 적색이 5V, 노란색이 12V, 여기 회색 케이블이 바로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PG, 파워구 시그널인데 이 파워구 시그널을 갖다 우리 리셋 신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호다. 이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스탠바이 상태에서 우리가 220V만, AC 220V만 꽂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탠바이 전압 5V하고 파워온 전압만 나온다 그랬죠? 파워온 전압 파워에 따라서 3V부터 5V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건 5V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설계자들이 어떻게 하냐 틀리는데, 요렇게 나와요. 5V가 아니라 3V, 불량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3V에서 보통 5V 사이가 나옵니다. 요게. 예,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고, 이때 이제 부팅 회로. 여러분들이 여기 파워온 버튼을 눌러서 트리거 신호에 의해서 부팅 회로가 기동을 해서, 즉, 파워온 전압이 0V 소리로 부팅 회로에서 떨어졌을 때 메인 전압이 기동하면 뭡니까? 각 전압이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PG 신호, 요 회색 단자를 통해서 이제 파워고 시그널이 나온다. 요것도 시스템에 따라서 1000V에서 5V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온다고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파워 테스트 지그가 있죠? 그 지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파워 서플라이 테스트가 좀 고가면서 정밀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거냐. 아직은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좋은 장비가 있다면, 우리 공식, 그 네이버 공식 사이트 있죠? 거기, 저희 그 카페 쪽에다가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적극적으로 찾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좋은 장비가 있다면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이 단독으로, 파워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압이 어떻게 나오냐 하지만은 우리가 파워를 강제 기동시키는 건 뭡니까? 여기 지금 녹색 단자 있죠? 녹색 단자하고 여기 그라운드하고 이렇게 그 클립으로다가 쇼트를 시키면은 얘가 0V 전위로 떨어지죠? 이게 이제 강제 구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메인 전압을 강제 구동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파워 단자하고 요 그라운드 단자 있죠? 요두 개. 여기 보이는 요두 개. 요두 개를 요 핀셋이나 아니면은 클릭 같은 거로 이렇게 쇼트를 시키면은 당연히 여기 이 그라운드니까 5V가 이 그라운드 흐르니까 얘 0전위로 떨어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메인 전압의 기동을 강제시킬 수가 있다. 파워 테스트 지그가 없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해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액정에 나타난 신호를 보고 파워 테스트 지그의 신호를 보고 측정하는 것이 또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요거는 이제 제가 매장에서 PC의 불량이나 파워는 이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테스트 지그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강제인간하는 하나의 톡을 쓸지 따라서 이제 개인적으로 쓸 때는 강제인간에서 강제로 또 메인보드를 한번 구동시켜 봅니다. 부팅 에러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강제 기동해서 됐을 때는 아 이쪽에 아이오나 아니면은 사우스브리지 쪽이 문제겠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계속 이 강제 인간을 넣게 되면 다른 회로가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잠깐 넣어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까 요 강제 인간은 뭡니까? 그라운드하고 녹색 선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토글 스위치에
단자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 그라운드 단자를 연결하고 여기다 녹색 단자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붙였을 때는 영전율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뭡니까? 메인전압이 구동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기동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쭉 말씀드린 걸 갖고 한번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자, AC 220V를 인간합니다. 인간하면 뭐만 나온다 그랬죠? 파워온 전압하고 스탠바이 좀 나온다. 이 파워온 전압은 메인 전압을 기동하기 위한, 즉 부팅 회로에서 스위칭 신호를 쓰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스탠바이 전압 5V는 뭐예요? 우리가 부팅 회로를 기동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압을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 전압을 쓰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TV에서 5V 신호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그 리모컨을 동작시킨 그 회로, 적외선 회로를 뭐 동작시키거나 기본적인 어떤 전압을 공급해서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기동시키기 위한 그런 전압을 쓰는 거죠. 네, 두 개가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긴 지금 메인 전압, 이 지금 LED에 지금 뭡니까? 하나도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스탠바이 전압 AC 220V만 넣으면은 요두 전압만 나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누른다 하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메인보드 연결할 수 없으니까 강제인가. 그래서 그라운드하고 녹색 단자를 쇼트를 시키는 거죠. 자, 이랬을 때는 뭡니까? 바로 이제 그 신호가 이쪽에 스위칭으로 들어가서 메인 전압을 구동을 시키는 거죠. 구동을 시켜서 지금 뭡니까? 12V가 나왔죠. 5V가 나왔죠. 3.3V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워가 정상이니까 파워고 시그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3. 몇 볼트 지금 표시가 좀 흐리게 나왔는데 이게 녹색 계기판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뭡니까? 이 파워 전압이 메인 전압이 기동하면은 우리가 아까 어떻게 얘기를 여러분들 했냐면은 자, 파워 전압이 스탠바이에서 5V가 나온다. 요걸 부팅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0V 신호는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LED는 꺼지는 겁니다. 전압 나갔죠? 예, 나갔습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메인 전압이 구동했을 때는 0전이기 때문에 이 파워온 전압은 0V 전압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파워가 이렇게 구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원리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해서 좀 헤매겠죠? TV 수리해서 또 헤매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전원을 파워 버튼을 눌러서 부팅 회로를 중단시켰을 때는 이제 뭡니까? 그때 다른 건다 나가고 다시 파워온 전압하고 스탠바이, 즉 AC 220V도 꽂이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왜? 다시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V 신호에서 다시 5V 신호로다가 다시 공급되고 있는 거니까 부팅 회로가 동작을 못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해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 특히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에서는 파워 서플라이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지그를 지금 특히 이제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이걸 다시 만들어서 제작 방법을 올리려다 보니까 뭐 아크릴도 잘라야 되고 이걸 하기가 좀 제가 올려놓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요 모양을 좀 보고 여러분들이 이 파워를 만들 때는요. 우리가 앞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뻥파워로 하시면 안 되고 600W 정도 뭐 여유가 있다면 700W 전격 파워, 좀 브레인 있는 파워를 케이스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요 계기판도 달고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아무래도 소비자가 왔을 때 일종의 어떤 그 전문가의 포스를 좀 풍길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파워가 불량일 때 여러분들 또그 여러분들 그 판매용 다이에서 막 찾아가지고 케이스 그 껍데기 까가지고 또다 분리해가지고 하는 귀찮잖아요.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파워 서플라이에 이제 24핀 포트하고 케이블이 짧잖아요. 그래서 연장 케이블을 만드는 방법도 제가 예전 강의에 설명을 드렸죠. 그거. 그 다음에, 8핀 CPU 전용 케이블도 연장을 만들어서 끼면은 바깥에다 놓고 컴퓨터 그 케이스 안에 메인보드에 장착하면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보여줘서 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보여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하나 꼭 만드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꼭. 예. 자, 우리가 내가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 메인보드는 굉장히 복잡한 회로로 PCB 한 장에 통합돼 있다. 그래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이론을 모르면 수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초보자들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이제 쉽게 우리가 고장 부위를 찾을 수 있는 이 지그들이 좀 필요해요. 지그들이. 근데 이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뭐 예전에 이 메인보드 초반 강의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런 이제 지그들이 없으면은 굉장히 수리에 어떤 그 찾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제 요런 슬롯에 이 슬롯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이 부분이 핀이 이 간격이 좁고 테스타 리드봉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강제 우격다짐으로 이 구멍에다가 강제로 삽입을 했을 때는 이 안에 핀이 약간의 어떤 그 탄성을 갖고 탄성을 잃거나 바깥에 튀어나와서 휘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더미 장착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자, 메인보드 고정 점검용 지그미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지그를 활용하는 이유는 PC 메인보드는 인터페이스 회로, 부팅 회로, 시모스 회로, 바이오스 회로, 클럭 회로, 전원 공급 회로 등 모든 기능이 PCB 하나에 통합되어 있는 구조와 매우 복잡한 회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고장 발생 시 고장 점검을 위해 대부분 수리맨들은 테스터기와 오실로스코프라는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고장 부위를 찾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복잡한 구조를 갖는 메인보드 고장은 장비만으로는 한계를 느낄 수 있으므로 고장 부위를 신속히 검출해주는 지그를 측정 장비와 함께 활용함으로써 수리의 작업 공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고장 점검 작업 시 효율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지그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이하거나 본인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그를 다이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든다면 모니터, TV 수리 시 사용되는 떡방지 지그, 대전압 콘덴서 방전기 지그, CCFL 테스터 지그가 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그, 지그들은 굉장히 그, 다양해져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은 뒤에 이제 상세하게 고장 점검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있으면 상당히 편해요. 편하고, 이렇게 뭐, 국내에서는 없어요. 다 수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한 시간을, 보통 우리, 해외 구매하면은 한달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한달 정도. 그 기간을 감안해서, 여러분들 이런 게좀 필요한 거 있으면은, 나중에 뭐 저희 공식 카페 링크를 달아드리게 되는가 그렇게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장비들이 있으면요 수리할 때 상당히 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여러분이 거기서 스트레스 해소할 수가 있다. 점검하다 보면 스트레스 무지하게 많이 받거든요. 뭐또 이런 얘기는 또 잔소리라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요즘 메인보드 써는 중고하는 사람 되겠죠. 뭐 그걸 이거까지 하십니까? 우리는 일반인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산체제 공정에 로봇에 들어가는 메인보드, 구형 메인보드를 수리를 많이 해야 예, 솔직한 얘기로 돈이 좀 됩니다. 산업용 메인보드라고 그러죠. 그 메인보드는 아직도 굉장히 구형 메인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걔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 솔직히 요즘 뭐 신형보드들은 뭐 인터넷 들어가면 구형보드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 메인보드만 하는 게 아니라 산업용 장비에 들어가는 산업용 메인보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이론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냥 뭐 인터넷 사가지고 갈면 되는 거지. 뭘 이론이 필요하고 그래. 뭐 그런 사람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세요. 하시면 되겠지만, 진짜 수리를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고 어떤 이거에 대해서 이론을 알고 싶고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되겠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뭐, 아, 요즘 뭐 이런 장비를 쓰겠어 하지만 요즘도 있잖아요. 산업 장비 들어가는 건 플로피 디스크를 쓰는 게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를 찾으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러죠. 아, 장비 하나 사지 뭐 그러냐. 하지만 그 장비가 몇십억이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나중에 시간이 많이 가면 거기서도 뭐새 장비를 도입하겠지만은 아직도 이런 양산체제 공장에서는 구형 산업용 장비들이 기기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사용법은 뒤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픽 카드는 정상인데 PCI 익스프레스 그래픽 포트가 좀안돼 그러면 이 젖불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어느 쪽에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회로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핀 있잖아요. 핀. PCI 익스프레스 16핀 쪽에 어떤 그 문제가 생겨 있구나. 그래서 그 핀을 위주로 해서 뭐 현미경을 통해서 구부러진 거를 좀 핀다든가. 사실 여기 있는 핀들은요. 핀다고 해서 제대로 잘 되지는 않아요. 한번 이 탄성을 잃으면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기가 좀 힘든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오래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젖불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눈으로 보면은 상당히 편하잖아요. 또 이제 메인보드 쪽에 어느 부위가 저 고장인가 하는 포스트 카드를 가지고 여기 포스트 코드를 찾으면 아, 요게 대부분이 어떤 그 사우스 칩의 문제겠다. 메모리 쪽의 문제겠다. CPU가 문제겠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아까 신호들이 나온다 그랬죠. 리셋 신호가 걸려 있구나. 이게 리셋 신호가 정상이면은 들어왔다 꺼져 버리는데 계속 켜져 있으면 어디서 리셋 신호가 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리할 때저 이런 이제 지그들을 좀 활용하는 편이고요. 뭐 어떤 때는 이제 주로 오는 똑같은 모델이라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모델에 어느 부위가 많이 고장 난다. 그 부분을 이제 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요거를 사전에 좀 준비를 했다가 수리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이제 그 파워도 분량이 많지만 제가 이제 수리를 하다 보니까 노트북의 파워 버튼이라든가 또 데스크탑의 파워 리셋 버튼이 분량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파워 버튼 중에서 요좀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그 TV나 모니터에서는 요 OS 버튼 요거를 이제 쓰는 데스크탑 그 본체가 있는가 하면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요렇게 주로 많이 쓴 스탠다드형 요걸 많이 쓰는데 요거에 비해서 얘가 고장이 더 많아요. 얘가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얘가. 그래서 요거가 불량인데 엉뚱하게 무슨 뭐 메인보드를 갈아보거나 아니면 메인머리를 갈아보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보면 요런 스탠다드 버튼 말고 이렇게 OS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요런 부분들이 얘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래 수리해 보면 얘보다는 얘가 고장이 많더라는 거죠. 이쪽이.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참 측정하기가 애매해요. 여러분들 테스트하기를 갖고 하지만 테스트하기도 참그 양쪽 프로브 두 개를 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 만드는 거 알려줬죠? 삑삑이라고 그러죠? 일명 삑삑이. 요걸 만들어서 우리가 집게형 프로브 여러분 개인적으로 팝니다. 이거 해외에서 사가지고 개조해서 하면은 상당히 편합니다. 눌렀을 때 부자음이 나니까 어떤 계기판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눌렀을 때삑 소리가 나야 되는데 누르니까 안 났다가 꽝 누르면 났다 하는 건 접촉 불량이라는 얘기죠. 그건 갈아야 되는데 불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컴퓨터가 이제 매장에 불량이 접수가 되면 이제 요거 가지고 체크를 먼저 해요. 파워 테스트 지그에서 파워 체크하고 이런 버튼들이 불량이 아닌가? 그럼 뭡니까? 일단 한 단계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분명히 메인보드다. 그럼 메인보드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PC 고장 중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파워 서플라이와 같이 PC에 사용되는 파워 스위치 및 리셋 스위치이며 스위치가 불량이 날 경우 전원모 현상이 유발할 수 있다. PC가 동작되는 원리는 PC 파워 스위치를 ON 할 경우 파워 ON 트리거 신호를 IO 칩으로 인가하여 내부 처리 과정을 통해 PSU 파워원 전압을 0V 전위로 스위칭하여 PSU 메인 전원이 동작해 DC 12V, DC 5V, DC 3.3V 파워구 시그널을 메인보드에 공급함으로써 PC가 정상적으로 부팅하는 것이다. PC 고장 수리가 입고되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단계가 PSU 테스터 지그에 의한 PSU 양부 및 삑삑이 지그를 통한 파워 스위치 및 리셋 스위치의 양부를 판별한 후
다음 작업에 임해야 한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테스터기 부자 모드에서, 어떤 다이오드 모드에서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은, 요런 이제 삑삑이 지그를 하나, 이런 만들어. 요 만드는 방법은 제가, 이전 강의에 올려놨으니까, 1강부터 쭉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하고 만들어서 하면 편하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메인보드 리셋 회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메인보드 리셋 회로가 뭔가를 좀 먼저 정의를 내려볼게요. 메인보드의 리셋 회로 역할은 리셋 신호를 생성하여 메인보드와 기타 장치들을 초기화 상태로 만드는 과정을 말하며, 리셋 회로는 부팅 회로가 정상 동작되어 ATX 파워가 스탠바이 상태에서 메인 전원 기동 상태가 되었을 때 메인보드 24핀 파워 커넥터를 통해 ATX 파워로부터 전원이 공급되어 클럭이 정상 동작이 이루어진 뒤 동작할 수 있다. 리셋 신호는 ATX 파워가 정상 동작하여 저에서 고레벨 전압 신호인 PG 신호를 생성하여 8번 핀인 회색 케이블을 통해 공급된 PG 신호를 리셋 신호로 사용하며 이 신호는 처리 과정을 거쳐 먼저 사우스 브리지 칩, 바이오스 칩, 클럭 칩, 전원 관리 칩으로 들어가 먼저 리셋을 한다. 또한 PC 리셋 스위치를 온하여도 리셋 신호가 생성된다. 사우스 브리지 칩이 리셋되면 내부의 리셋 제어 모듈은 여러 가지 리셋 신호를 생성하고 이러한 신호는 내부 회로에서 충분히 강한 신호로 변환되어 여러 회로에 리셋 신호 핀으로 공급되고 이 신호를 받은 회로는 리셋된다. 리셋 회로에서 사우스 브리지 칩 내부에 시스템 리셋 제어 모듈은 전체 리셋 회로의 핵심이다. 때문에 전체 리셋 회로는 실질적으로 사우스 브리지 칩 내부에 리셋 제어 모듈의 리셋 신호에 대한 확대와 전송이다. PC 리셋 버튼에 리셋 신호는 수동으로 리셋 버튼을 눌러서 발생하기도 한다. 리셋 버튼의 한 단자에 고레벨 전압이 인가되고 나머지 한 단자는 접지일 때 리셋 버튼을 누르면 고에서 저레벨 리셋 신호가 발생하며 이 신호는 보통 사우스 브리지 칩, IO 칩, 클럭 제네레이터 칩 등에 전달되어 리셋된다. 자, 요것이 이제 리셋회로의 그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셋은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동 리셋.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눌러서 ATX 파워로부터 PG 신호를 받아서 자동으로 리셋하는 리셋회로가 있고요. 또 하나 리셋 신호는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 전면에 보면 리셋 버튼이 있죠. 리셋 버튼. 물론 메이커 PC는 리셋 버튼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리셋 버튼을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메인보드 내면 리셋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뭐 드라이버로 쇼트하면서 리셋 신호를 발생할 수가 있는데,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우리가 리셋 신호를 우리가 수동 리셋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 리셋 트리거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이제 리셋하게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탠바이 상태에서 테스터기로다가 파워 구시그널, 즉 ATX 파워에서 오는 신호를 재면, 이때는 얘는 뭡니까? 0볼트가 측정이 되겠죠? 0볼트가. 그라운드 단자와, 회색 단자가 우리가 PG 신호가 들어오는 ATX 파워부터 PG 신호 단자라고 그랬죠? 제때 0볼트죠. 왜? 스탠바이 상태에서는 뭐뭐만 나온다고 그랬죠? 스탠바이 전압 5볼트하고 파워온 전압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메인 전압이 구동이 안 됐기 때문에 0볼트 신호밖에 나오지를 않는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눌러서 메인 전압이 기동했을 때는 뭡니까? 5V, 12V, 3.3V 파워 구시 시그널이 나온다 그랬죠. 그때 이제 파워 구시가 나오는 거예요. 3V에서 5V 신호가 나와서 이 신호가 이제 우리가 사우스 브릿지로 들어가서 뭐 각종 회로 들어가서 이 리셋을 동작을 시킨다는 거죠.
초기화를 시킨다는 얘기겠죠. 예. 그때 이제 메인 전압이 구동했을 때는 이제 이 파워 오브 싱널이 나와서 요 신호를 갖고 이제 리셋 신호를 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쪽 칩셋으로 쭉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죠. 예, 여기 이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검할 때도 파워는 정상이라고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메인보드에 꽂았더니 파워 시그널이 안 나와. 이게 0볼트야, 켜도. 그건 뭡니까? 이쪽 회로, 연동된 회로에 뭐가 문제가 있겠죠? 어느 소자가 불량이라든가, 쇼트가 났다든가, 진행성 불량이라든가. 그런 걸 봐야 되겠죠. 일단 파워가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아, 메인보드 쪽이구나. 그 회로를 집중 공격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요 파워 커넥터 8번 단자로다가 우리가 신호가 들어온다. 이게 검정색으로 다 되어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핀번호를 외워야 되겠죠? 이 앞에 락 부분 있죠? 락 부분이. 예, 락 있는 부분하고 락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락이 없는 뒷부분부터 1번, 2번, 3번, 4번, 뭐 12번, 거꾸로 돌아가면서 이제 13번에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24핀 그 커넥터, 색깔 있는 건 문제가 아닌데 색깔 없는 것은 우리가 천상 예우일 수밖에 없다. 측정할 때도 곤란해요. 한 색깔로 돼 있으면은. 네, 뭐 그거는 뭐 업체에서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요구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핀맵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파워가 정상이라도 이제 아 정상이다 파워 꽂았는데 파워온 전압도 안 나오고 무슨 뭐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메인보드 문제라고 우리가 결론을 짓고 이제 다른 점검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조금 전에 말한 메인보드의 리셋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리셋 방식 두 가지 및 리셋 시그널 생성 방식은 리셋 신호는 메인보드가 작동하기 위한 3대 신호인 피지 신호, 클럭 신호, 리셋 신호의 하나로 메인보드에서 아주 중요하며 리셋 회로에 장애가 발생하면 컴퓨터는 부팅할 수 없게 된다. 리셋 신호의 소스와 생성 방식에 따라 리셋 회로는 자동 리셋 회로와 수동 리셋 회로에 두 가지로 나뉜다. 자동 리셋 회로는 컴퓨터 부팅 시 사용되고 ATX 파워 8번 핀인 회색 선에서 생성되며 수동 리셋 회로는 메인 보드가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되며 리셋 스위치를 온시 생성된다. 리셋 회로 구성의 중심 소자는 ATX 전원의 8번 핀인 회색선, 리셋 스위치, 사우스 브리지 칩, 저항, 콘덴서, 다이오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 리셋의 경우 컴퓨터 부팅 후 100에서 500ms가 지나면 ATX 파워로부터 저에서 고레벨에 DC 3V에서 5V의 전압 신호를 생성하여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 8번 핀으로 공급되어 리셋 신호로 사용된다. 부팅 후 ATX 파워로부터 리셋 신호인 PG 신호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메인보드는 동작할 수 없다. 수동 리셋의 경우 리셋 스위치를 온할 경우 리셋 트리거 신호를 생성하여 사우스 브릿지 칩 내부에 시스템 리셋 제어 모듈을 리셋시키며 기타 다른 회로로 리셋 신호를 보내 회로를 리셋시킨다. 리셋 스위치는 메인보드 신호선을 통해 컴퓨터 케이스의 리셋 버튼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리셋 스위치의 한 단자는 접지되어 있고 다른 한 단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우스 브릿지 칩 내부에 시스템 리셋 제어 모듈과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ATX 파워에 DC 5V 라인과 연결되어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셋으로의 두 가지인데, 예, 이 리셋 신호는 굉장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ATX 파워의 8번에서 회색 단자를 통해서 파워 시간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또이 리셋 스위치가 불량일 때는 트리거 신호를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5V가 대기하고 있는데 누르는 순간 여기 0V로 떨어지거든요.
누르는 순간에 5V에서 0V로 떨어지는 이 신호를 우리가 트리거 신호다. 즉, 어떤 동작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시기다, 신호다 해서 우리가 이게 트리거 신호라고 얘기하는데, 그 트리거 신호가 발생되는 것이 이 리셋 스위치지만, 이 스위치가 취업 불량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오픈됐거나, 뭐, 쇼트가 됐거나 그러면은, 뭐, 어떤 트리거 신호를 발생시킬 수가 없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치도 불량의 많은 요소를 차지한다 하는 거겠죠. 예. 자, 리셋 회로에서 나는 주요 불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회로에 고장이 발생하면 전체 메인보드에 리셋 신호가 생성되지 않아 회로에 리셋 신호 공급이 차단된다. 이러한 고장을 해결을 위해 리셋 스위치와 ATX 파워로부터 공급되는 PG 신호부터 점검을 시작해야 하며 검사 과정 중 손상된 소자가 발견되면 교체하여 수리한다. 리셋 회로에서 쉽게 손상되는 소자는 주로 사우스 브릿지 칩 냉납으로 인한 회로 연동 불능 상태와 PG 신호와 연결된 다이오드 등이 있다. 복잡한 회로로 구성된 메인보드의 고장을 좀더 쉽게 분석을 위해서는 메인보드 고장 진단기인 포스트카드를 메인보드 슬롯에 삽입하고 부팅 시 기능별 LED 점등및 소등 상태와 LED 세그먼트에 표시된 포스트 코드 값을 참조하여 고장 회로를 예측할 수 있다. 리셋 회로에서 주로 발생하는 고장 원인은 리셋 스위치 불량, IO 칩 불량, ATX 파워 불량으로 인한 PG 신호 미공급, 사우스 브리지 칩및 노스 브리지 칩의 냉납, IO 칩 손상, 다이오드 손상 등이 있다. 자, 여기 이제 리셋터로의 이제 불량 주의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메인보드 고장, 즉 파워하고 이 버튼들이 이상이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ATX 파워를 기동시키기 위해서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우리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바이오스 우리가 SP 플래시 롬에 들어있는 바이오스에서 전반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주변 기기들을 얘가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카드를 꽂으면은 어떤 부위가 고장이라는 것을 요 LED 세그먼트나 아니면 여기 지금 클락 신호, 뭐 리셋 신호 이런 부분들, 12V 신호 이런 것이 쭉 들어오는데 이 점등되는 것하고 이 포스트카드를 포스트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고장 부위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불량이 났을 때 이제 아 요것이 부팅 회로 쪽이겠구나, 아니면 아 리셋 회로 쪽이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포스트 코드를 참조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 메인보드 강의가 끝나면 이제 BGA 리웍 작업에 대한 강의가 이제 차기 강의로다가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이제 특히 로스브리지라든가 아니면 사우스브리지 칩 이런 것들은 즉볼 타입, 솔더볼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인둥이나 열풍기로 갖고 이거를 붙였다 뗄수 있는 게 아니라 BGA 리역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붙이고 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납이 난 것들은 우리가 이 지금 산화된 납들을 다 우리가 디솔더링하고 다시 새 볼납을 얹어서 리볼링을 해갖고 하는 이 작업인데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다. 그래서 제가 강의 맨 뒷부분에 넣는 부분이 나중에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이제 이 BGA 리역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당히 실패 요인들도 많고 작업도 어렵고 또 장비의 특성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나름대로 온도 프로파일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하죠.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강의를 중간에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 이제 한번 이론을 얘기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각 강의를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굉장히 어려워요. 또 하나 어려운 게 이제 우리가 IO 칩도 불량이 많은데 특히 IO 칩, 메인보드 IO 칩은 이 열에 상당히 약합니다. 다리가 QFP 타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QFP 타입입니다, 이게. 리드가 사방으로 뻗은 우리 소자를
QF5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핀 간격도 적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탈거하고 붙이는 방법도 이전 강의에서 제가 한번 올려드린 게 있는데, 이 BJ 그 리어 강의를 할때 요것도 한번, 요런 그 굉장히 촘촘한 칩셋을, 이런 소자들을 어떻게 쉽게 탈거하고 붙일 수가 있는가, 그것도 추가해서 마련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지그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런 지그가 있다면 아무래도, 물론 그럼 참고사항으로 쓰는 거지 이걸 100%또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이 전 어떤 그 메인보드 모델에 대해서 감안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특히 이제 OEM 바이오스 버전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 LG 이런 버전은 OEM 바이오스이기 때문에 요게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난 참조용을 해서 고장 부위 추적을 할때 참조용을 쓰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좀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지그를 좀 활용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메인보드 그 리셋 회로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워원 버튼을 온하여 부팅 회로가 동작하면 ATX 파워의 메인 전원이 기동하여 DC 3.3V, 5V, 12V가 공급되며 동시에 저에서 고레벨에 DC 3V에서 5V의 피지 신호가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 리셋 회로로 인가되며 메인보드 리셋 회로는 파워원 버튼으로 날 경우 ATX 파워 피지 신호에 의한 자동 리셋 회로와 리셋 버튼으로 날 경우 리셋 트리거 신호에 의한 수동 리셋 회로의 두 가지가 있다. 자동 리셋은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로부터 출력된 피지 신호는 메인보드 게이트 회로를 통과하여 노스 브리지 칩, 사우스 브리지 칩, 바이오스 칩, 클럭 제네레이터 칩, 전원 관리 칩으로 회로가 연결 있으며, 수동 리셋의 수단인 리셋 스위치는 다이오드를 거쳐 CPU, 사우스 브리지 칩, 클럭 제네레이터 칩, IO 칩과 회로가 연결되어 있다. 자, 요렇게 이제 지금 이 회로를 보면요, 회로마다 좀 틀린데,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핀 파워 커넥터에서 이 피지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런 회로를 거쳐서 쭉 들어가고, 리셋 스위치를 눌렀을 때요 녹색 선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서 리셋 신호를 공급하는 거죠. 요렇게 요 회로는 나중에 제가 공식 카페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이 신호들을 이 사우스 브리지에서 분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스 브리지에서 서로 공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걸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좀 보고, 요렇게 우리가 자동 리셋과 수동 리셋이 있는데, 자동 리셋은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피지 신호가, 파워 서플라이 피지 신호가 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리셋을 각 소자에 전달하는구나. 수동 리셋은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트리거 신호에 의해서 이렇게 사우스 브릿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녹색 선을 또 들어가서 이렇게 리셋이 되는구나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그 고장 점검 강의 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중심 소자들은 CPU, 사우스, 노스 브리지는 여기 없는 게 요즘 많습니다. 왜냐면 요즘 나오는 보드들은 CPU에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DMI 방식이라고 한다, 다이렉트 메디아 인터페이스 방식을 이용해서 노스 브리지라는 하나의 버퍼링 단계를 없애고 CPU 안에 내장해서, 즉 우리가 그래픽과 메모리 컨트롤을 제어를 한다. 그래서 여기가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CPU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스브리지가 안에 CPU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IO 칩하고 그다음에 바이오스 칩, 클럭 제네럴 칩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이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각종 신호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사우스 브리지 같은 경우는 여기 파워 오케이 이 단자로 들어가는 거고요. 뭐 클럭 제너레이터 칩, 그다음에 뭐 전원 관리 칩 그런 부분들이 뭐 IO 칩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파워 오케이 요로 단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시트를 보면 무지무지하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복잡하게. 단지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서 사실 이걸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수리하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단지 단자가 PG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런 분들 보면 데이터 시트를 참조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여튼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전원 관리 칩 우리 PWM 나중에 이제 전원 공급회로 들어갈 때는 이제 CPU가 어떻게 스위칭해서 CPU가 원하는 저 VID 값을 가지고 어떻게 CPU에 거기 맞는 전압을 공급하느냐 그때 들어가는 이제 칩이 이 전원 관리 칩이거든요. PWM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안에 회로가 복잡하죠. 요거 가지고 이제 이 신호를 우리가 뭡니까? 요 안에 이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이제 FET화 뭐 이런 걸 우리가 동작을 스위칭 동작을 시키는 쪽이죠. 그거 이제 나중에 할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데이터 시트를 참조해서 한 번씩을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뭐 우리가 IO 칩이다 그러면 그 신호들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이 핏맵에 대해서는 좀알 필요는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PG 신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 메인보드 PDF 파일로 되는 회로도 가지고는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보드뷰 파일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뭐 파워 지금 그 오케이 회색 단자, 회색 선이죠. 여기가 요거 어디가 연결되어 있나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일단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보면 콘덴서를 통해서 어디로 연결되냐면 지금 이세 군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냐? 요게 지금 노스 브리지, 요게 사우스 브리지, 요게 IO 칩이에요. 요 사우스 브리지 칩이잖아요. 여기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파워 오케이라고 돼 있죠? 요 단자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또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노스 브리지 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노스 브리지. 여기 노란 점이 찍혀 있죠? 예,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파워 오케이라고 돼 있죠? 여기로 들어가요. 물론 뭐 회로마다 메인보다 틀리겠지만은 뭐 대충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다. 신호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파워 오케이라고 돼 있죠? 이게 사우스 브리지죠? 사우스 브리지죠? 여기 사우스 브리지에. 예, 그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신호가 연결돼 있고, 리셋 단자하고 연결, 리셋 버튼 쪽하고 연결된 거 한번 볼게요. 리셋 버튼. 리셋 버튼이 이쪽 앞쪽에 있죠? 예. 거기 누르게 되면, 요게 지금 요 콘덴서를 지나서 요쪽으로 들어가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사우스 브릿지 쪽에 리셋 온이라고 돼 있네요.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셋 모듈을 동작시키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리셋 트리거 신호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신호를 요쪽 사우스 브릿지 집에 리셋 온 쪽에 준다는 얘기, 리셋 온 쪽에 줘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동 리셋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회로도 가지고 뭐 보시는 분은 보아야 되겠지만 회로도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보드뷰도 여러분이 찾기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구글링을 좀 해야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로 참조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공부하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클럭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클릭 안 하신 분은 구독 클릭 해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